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함께 살펴볼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되겠고요. 그 코드 번호는 253450, 현재 시각은 12월 1일 2시 2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일단 CJ ENM 자회사이며 국내 1위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제가 제작사가 되겠고요. 보시면은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예전에 종영했던 것들 뭐 보시면은 뭐 비밀의 숲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믹신, 청춘, 트레인,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리고 방영을 했던 것들이 지금 낮가방, 경이로운 소문. 경이로운 소문, 스타트업, 미신, 그들이 있었다, 청춘, 금의호련 이렇게 있는데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넷플릭스가 이용이 되게 되면 1년에 50편의 드라마를 제작을 하는데, 여기서 한 23편 정도는 저는 꾸준하게 조금 좀 진출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투자 포인트. 자, 포인트는 첫 번째로 콘텐츠 흥행 가능성. 두 번째, 글로벌 편성 가능성이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해외 OTT 등 다양한 플랫폼 유통 대 여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드라마를 찍기 때문에 리스크가 큽니다. 근데 그 넷플릭스에서 영화 제작에 들어가는 이 자금들을 지원을 받아 드라마를 제작을 가능하게 할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그 이제 이 CJ 드래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넷플릭스. 이 넷플릭스가 설명을 드릴게요. 넷플릭스가 뭐냐면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미국의 이제 멀티미디어 엔터테이너먼트 OTT 기업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넷, 그리고 영화 플릭스. 영화. 해서 플릭스 이렇게 알파벳이 써서 넷플릭스가 되고, 만약에 요게 이제 중국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은 추후 3년간 이제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리 총 21편이 이제 제작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한 10편 정도만 이제 해도 거의 뭐한 1000억대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중국을 만약에 상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조금 호재로 볼수 있는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하잖아요. 지금 현재 뭐 주가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추세선을 그어봐도 움직이질 않고 계속 좀 잠잠하게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선반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주가를 지키고 있고 추세선 따라서 가고 있어서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한번 돌파를 하게 돼주면은 조금 어느 정도 수익이 조금 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뭐 매출액은 한 5,883억 원 정도 되고요.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94억 정도 되고, 동기 대비해서 13% 급증, 영업이익도 비슷한 수준으로 13%가 올랐잖아요. 근데 주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반응이 없어. 이거 도대체 뭐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뭐 추후적으로 보시겠지만 좀 관심 깊게 좀 지켜보고 싶어요. 아니 주가가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호가창을 보시면은 뭐 주가에 뭐 돈이 지금 뭐 8만 원한주 사고 14주 사고 14주 사고 뭐 92주 사고 아,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정배열 구간 첫 이제 스타트하는 기업인데 정배열을 주면서 단기 이동평균선, 중장기 이동평균선 깔면서 추가적으로 좀 급등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상승이 좀 나올 수좀 나올 수가 있을 가요. 그래서 지금 쌍바닥 했는데 좀 고점을 낮아주는 쌍바닥이 별로 좋진 않네요. 그래서 살짝 짝꿍댕이 들어주는 쌍바닥 한번 나오고 여기서 이동평균선 수렴이 되면서 상한가가 한번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네. 오늘 좀 짧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좀이 드래곤 아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좀 우량주라서 어느 정도 탄력성을 못 받는 것 같은데 한번 탄력 좀 받아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AP 투자 연구소에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검색창에다가 AP 투자 연구소를 치시고요. 상단 링크 보시면은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고 있죠. 11월 30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는데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일단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는 거를 한번 숙지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침 전일 미국 증시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다우 산업, S&P 500, 나스닥 종합, S&P 500 선물 등 여러 가지 투자에 필요한 주식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AP 투자 연구소 카톡 친구를 추가를 하시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JMT 시가 종목으로 들여서 오늘 한 12%까지 좀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수익을 한번 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근데 이제 무료 종목이라는 거라고 해서 좀 몰빵을 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우시고 이제 하나의 공부 차원에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